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.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.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박미라 기자입니다.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. 검찰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입니다. 김 위원장은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시세 조정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불과 10초 만에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SM 시세조정 혐의 인정하십니까? 자, 먼저 내려가주세요.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,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관건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정을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은 2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시간은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시세 조종에 관여한 정황이 있냐 하는 게 가장 핵심일 거예요. 배재현 대표가 김범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진술들은 있었거든요. 이제 과연 그게 지시나 공모까지로 볼 수 있는 내용이냐. 왜냐면은 뭐 직원 한둘의 진술만 가지고 이제 구속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.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김 위원장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박민아입니다.